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 탐스런 황승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개인 생활과 법, 주로 민법 파트를 주로 배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배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번 시간 앞쪽까지 정리하면 끝이 납니다. 다음 단어는요. 사회생활과 법 또는 국가생활과 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공법 파트, 그 다음에 사회법 파트라는 걸 정리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쪽에 개인생활과 법이라고 하는 파트를 잘 정리했죠? 그러면 법의 논리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뒤쪽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 일단 OX로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271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 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어도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할 수 있죠? 오. 그 다음 2번.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그 집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3번. 양수인에 대한 대항은 주민등록 이전과 부동산 점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맞죠? 73번은 O. 그 다음에 74번.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아니죠. 청약과 승낙. 그 다음 75번.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요. 보증금을 줬으면요. 그냥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2차 저차에서 여러 가지 사연이 생기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기재가 된다. 76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십시오. 선생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확정일자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학생도요. 확정일자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하도 강조하니까. 그런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채권에도 부여하는 것이죠. 채권 중에 임차권에 부여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원칙은 채권은 우선 변제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특별 규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에 막 기재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재된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76번의 X고요. 77번.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 대항력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맞고. 78번. 최우선 면제권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 정도 이루어지고. X. 78번의 X. 근데 79번. 임차권을 등기해도 여전히 채권인 거죠? 그래서 등기가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80번.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이 같은 조건으로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생활법 파트에서 이제 하나 빼고 다 정리했어요. 하나. 좀 내용이 많아서 조금씩 이제 밀렸는데 여러분들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를 딱 정리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권리의 종류는 사건과 공권이 있고 사건은 재산권과 비재산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산권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부에 대한 권리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권의 종류 중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막 엄청 중요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의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잘 쫓아오시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적이라는 말입니다. 뭡니까? 아우, 저 여자애는, 저 남자는 왜 이렇게 지적이야? 라고 할 때 그 지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있죠.
됐습니까?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 창작물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지적재산권에 객체는 뭐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정신적 노동 또는 정신적 노무에 의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됐습니까? 요게 지적재산권의 객체예요. 자, 그러면 이를테면 여기에 EBS에서 발간한 뉴탐스런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책이 밑에가 더 시꺼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새거 같이 보관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이건 이제 EBS 선생님이 연구용으로 이제 하나 이제 주신 건데 이걸 선생님이 이제 구매를 했다고 쳐볼게요. 구매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선생님 겁니까? EBS 겁니까? 이 책 자체는 선생님 겁니다. 샀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여러분들 겁니까? 여러분들 겁니다. 그런데 뭐가 저작권, 뭐 지적재산권이라는 겁니까?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인 양 유포하고 배포를 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객체는 창작물인데 이 객체인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개인도 가질 수 있고요. 법인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회사도. 됐죠? 자, 그러면 이 지적재산권은 매매가 될까요? 매매가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요. 뭐 이게 개념이 아니니까 뭐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비틀즈라고 하는 이제 그 영국의 밴드 있지 않습니까? 뭐 레디 비 뭐 예스터데이 이런 노래. 그러면 이 비틀즈라는 밴드의 그 판권을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었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뭐냐? 이 지적재산권은 매매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아들, 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될까요? 상속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증여도 될까요? 증여도 됩니다. 왜?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이니까. 알겠습니까? 저번에 얘기했어요. 상속권은 비재산권이므로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상속권에 상속은 이루어지는 않은 거예요. 됐죠? 비재산권입니다. 자, 이건데 이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산업적 분야에 재산적 가치를 주는 것. 이게 산업재산권입니다. 됐습니까?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카피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 자, 이게 있어요. 특허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실용신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그 다음에 상표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산권에는 이런 게 있다. 됐죠? 이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은요, 유사하긴 하거든요. 특허권은요, 무에서 유를 발명한 거. 쉽게 얘기해서. 실용신안권은, 그러니까 특허권은 없던 거에서 완전 새로운 걸 만든 거.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은 원래 있었는데 그걸 살짝 개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상표권은 말 그대로 상표, 디자인권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산업재산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이 산업재산권 관련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로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자, 저작권은 이거죠. 음악, 미술,
뭐 책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 저작권, 그래서 음악 뭐 JYP, 뭐 YG, 뭐 SM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악인데 여기는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무를 맡아 합니다. 주무 부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은 등록함으로써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저작권 자체는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저작권 카피라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거 요 말도 조금 기억을 좀 합시다.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말도 기억해 두십시다. 여러분들 저작권 카피라이트죠. 이거 저작권을 이제 이게 영어죠. 그렇죠?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는 뭐냐? 카피라이트를 비웃듯이 언어의 유의를 한 거예요. 뭐냐? 아이 무슨 그게 권리야. 어? 같이 그냥 공유하자. 어? 니네 저작권 가지고 무슨 돈을 버니? 그건 같이 같이 인류가 같이 공유하자 라고 주장하는 게 카피라이트예요. 그래서 라이트가 권리로 원래 사용되는 건데 그거를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왼쪽으로 해서 이제 언어의 유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건 이 창작물을 공유하자라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작권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건 야, 그거 내가 만든 건데 왜 공유를 해? 내 거 쓰려면 돈을 내야지 라고 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개인생활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단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끝냈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부터는 뭘 정리하느냐? 사회생활법, 국가생활법이라고 하는 공법 파트, 사회법 파트를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 처음 배우는 게 무엇이냐? 요걸 배웁니다. 공법 파트 중에서 요걸 배워요. 형법이라고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형법. 자, 이 내용은요. 다다음 시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형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형사소송법까지 해서 자, 형법은 여러분들 법 논리 중요하고요. 그리고 암기할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할 게 그리 많지는 않은데 암기할 건 따박따박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법에서요. 이 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법인데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민의 법이에요. 뜻이. 시민의 법. 개인생활과 법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형법은요. 이건 뭐냐? 이 크리미널이거든요. 크리미널. 뭐냐? 이거는 범죄와 관련되는 규정을 담아놓은 법이에요. 알겠죠?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됐죠? 무슨 얘기냐? 잘못했니? 오케이. 너는 징역 너는 벌금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됐죠? 이게 형법입니다. 그러면 이 형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범죄와 그다음 형벌을 규정해 놓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형법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범죄가 무엇인지 그다음 형벌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다음 강, 다다음 강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형법이 대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있고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좁은 의미의 형법으로 통하는 말이고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볼까요? 형식적 또는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형법이라는 법전을 의미합니다. 형법이라는 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실질적 의미의 형법, 넓은 의미의 형법은 이건 뭐냐? 자, 이거는 요거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와 형벌이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도로교통법에도요,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므로 이 형법을 실질적으로 넓게 바라보는 건 여러 가지의 법들이 다 나올 수 있고, 형식적이고 좁게 바라보는 건 형법이라는 법전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제 수능 대비 이제 뉴탐스런, 그다음에 뭐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배우는 형법, 범죄, 형법이라고 하는 건 요걸 주로 배웁니다. 요걸 주로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형법의 총칙과 관련되는 뭐 구성요건, 그다음 위법성, 그다음 책임성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범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범죄. 자, 범죄는 자 이렇게도 구별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형식적 범죄라고 하는 건 뭐냐? 형법에 근거해서 이게 범죄, 그건 범죄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형법에 근거해서. 근데 실질적 범죄라고 하는 건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는 겁니다. 사회적 비난. 그럼 당연히 범죄는 형식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해야죠. 사회적 비난이 간다고 해서 다 범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배우는 거 좀 부담 없이 가려고 합니다. 자, 범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 법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인적 법익. 두 번째, 사회적 법익. 세 번째, 국가적 법익. 자, 볼게요. 자, 범죄는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자, 범죄는 개인적 법익, 법적익,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도 있고, 그 다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는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개인적 법익은 개인을 괴롭히는 거, 사회적 법익은 사회를 괴롭히는 거, 국가적 법익은 국가를 괴롭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가 다 개인적 법익입니다. 자, 범죄 이름 한번 쭉 읊어보세요. 뭐 있습니까? 살인. 됐죠? 뭐 강도, 네, 강간, 뭐 절도 이런 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예요. 됐습니까? 그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거 뭡니까? 국가를 휘청휘청 막 흔드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내란죄. 또 뭐 간첩죄. 이런 게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이적죄. 이적죄는 뭘까요? 이적. 이롭게 한다, 적군을.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는요, 대표적으로 뭐 있느냐. 자, 아편, 마약이죠.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방화, 이런 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됐습니까? 마약, 그 다음에 도박, 이게 아주 특이하죠. 이 마약과 도박은 아주 특이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죠. 여러분들 그 전에 간통을 하면서 얘기를 슬쩍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통죄는 지금 위헌 판결 나가지고요.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편, 마약과 도박은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합니다. 자, 아편과 도박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약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누굽니까? 없는 거예요. 됐죠? 근데 너무 사회를 혼란케 만들 수 있죠. 돌아가는 사람이 다 마약을 먹은 상태예요. 그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게 사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박. 이것도 뭐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것이죠. 내 돈 가지고 했으니까. 하지만 사회를 혼란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네, 방화죄.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렀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옮아갈 수 있겠죠? 옮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형법이라고 하는 건, 형법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뭐 그렇게 논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나열식으로 얘기할 테니까 보세요. 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호적 기능과 그 다음에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법은 보호한다. 뭘? 범죄로부터. 됐죠? 보장. 뭐냐? 이거는 국가의 전횡. 자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보장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 형법. 거기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여기 형법 파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 있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쫓아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논리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논리예요. 자, 뭐냐. 형벌 이론을 정리합니다. 형벌 이론. 요거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걸 배우면 요번 챕터 선생님이 꾸민 요번 몇 번째 강입니까? 29번째입니까? 요번 강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형벌 이론인데 그러면 이 이론의 출연 배경은 뭐냐? 이겁니다. 형벌은 왜? 라고 하는 논리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대체 형벌 왜 부과하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형벌이라고 하는 건 왜 존재해야 되며 왜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거를 지금부터 배웁니다. 첫 번째 응보형 주의가 있어요. 응보형 주의. 응보라고 하는 건 복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목적형 이론 또는 목적형 주의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형벌 이론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할 만하시죠? 자, 그러면 이 응보형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범죄에 상응한 형벌이에요. 됐죠?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오호,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써져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그 논리를 통해서 응보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형벌 그 자체가 형벌 부과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뭐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범죄 예방 이런 다른 목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응보형 주의는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형 주의로 가는데 이 목적형 주의가 중요합니다. 이 목적형 주의는 자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라는 게 있어요. 일반 예방주의. 두 번째 특별 예방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너럴하다. 이거는 스페셜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이 일반 예방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일반인들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특별 예방주의는 특별한 사람. 다시 얘기해서 범죄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 예방주의는 이거는 일반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 논리. 그 다음 특별 예방주의는 뭐냐? 범죄자의 범죄 예방을 통한 범죄자의 재사회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 여기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두 번째, 일반 예방주의는 이겁니다. 일반인에게 심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심리 압박. 뭐냐? 너 나쁜 짓 하면 너 형무소 간다. 어? 너 벌금이다. 나쁜 짓 하지 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알겠습니까? 심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심리를 강제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 압박설, 심리 강제설로 심리 강제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결국에 뭐냐?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범죄를 통한 이익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형벌을 통한 해악이 있죠. 됐죠? 그러면 범죄를 통한 이익과 형벌을 통한 해악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심리가 압박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인간은 무슨적 존재? 합리적 존재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합리적 존재예요. 합리적 존재. 됐습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고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게 일반 예방주의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나는 열심히 난 도망갈 수 있어. 나 도망가면 나는 누구도 못 잡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범죄 예방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특별 예방주의는요. 범죄자의 재사회화 교육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할 때 여기 응보형주의, 그 다음에 목적형주의 중에서 일반 예방주의, 특별 예방주의라는 논리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형벌 이론을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 하나 남았죠?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정리할 주제는 이제 뭐가 남았느냐?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범죄. 형벌. 법. 정. 죄와 형벌은 법이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은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법률에 범죄가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인 거죠. 자, 이게 타임입니다. 타임. 선생님이 여기서 행위하였습니다. 근데 행위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범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1년 후에 여기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과거의 행위로 돌아가서 이 행위로 영향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요게 죄형 법정주의의 논리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은 요 장래에 있었던 어떤 특정 행위를 뭐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됐죠? 그러면 법은 법이라고 하는 건 앞쪽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뒤쪽도 바라봐야 됩니까? 앞쪽만 바라보는 거죠. 됐습니까? 법은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있는 행위를 처벌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죄형 법정주의. 근데 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가 있으면 법은 있어요. 그러면 이 규범에는 뭐가 있을까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습이 있어요. 또. 종교 규범이 있죠. 종교 계율. 그럼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적인 강제성을 수반하느냐 하지 않느냐죠. 도덕도 강제성은 있죠. 아빠한테 혼나잖아요.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강제성은 있는데 이건 공적인 강제성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어른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경찰 잡아갑니까?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형법이죠.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니. 됐죠? 뭐 관습이라는 규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계율이라고 하는 규범도 있지만 우리가 법과 정치니까 법을 배우고요. 법 중에서 형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두면 되고 그럼 죄형법정주의 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어요. 범죄도 없으면 형벌도 없는 거죠. 그러던 게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등장하면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는 거죠. 라고 하는 마인드가 생긴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관습형법 금지 원칙.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요. 민법에 의하고 민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상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법에 의하고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민법 영역, 사법 영역에서는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불문법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사용합니다.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상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분필이 좀 특이한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 민법의 내용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까지가 상법이고요. 여기서부터가 민법의 내용이에요. 이걸 그냥 제가 도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법 영역, 민법과 상법 같은 사법 영역에서는 뭐냐? 관습법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조리도 활용합니다. 심지어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관습법이 있고요. 민법이라는 성문법이 있어요. 성문법이 불문법을 보충하게 돼요. 됐습니까? 적용 순서예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법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형법, 공법 영역에서는 뭐냐? 관습적인 형법은 뭐한다?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냐? 국회의 제정, 개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법률로서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구성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명확성.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적정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자, 명확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 자, 사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다고 쳐볼게요.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처벌 안 돼요. 아우,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게 뭔지 모르고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하는지 모르잖아요. 엄청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런 무단횡단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은 선생님이 했습니다.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선생님 잡는 거예요.
당신 사실서 위반했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법원에 갔어요. 이제 재판받으러 갔는데 사회질서 위반했으니까 처벌이니까 당신은 무단횡단이라는 사회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신은 징역 10년이야. 아니 무단횡단 나쁜 짓이긴 한데 무단횡단한 거 가지고 징역 10년 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 뭐냐 법규의 내용, 범죄의 내용과 형벌의 내용은 모두 명확해야지만 우리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근데 적정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거는 적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비례성이에요. 비례성. 비례성. 범죄와 형벌은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겁니다. 자, 이랬던 나라도 있죠. 살인을 하면 사형. 오케이. 강간을 하면 사형. 이라는 법규정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살인 나쁜 짓입니까? 나쁜 짓이죠. 강간 나쁜 짓입니까? 나쁜 짓이죠. 그러면 살인과 강간 중에서 누가 좀 더 나쁜 짓입니까? 살인인 거죠. 아, 강간 당연히 나쁜 짓인데. 됐습니까? 자, 요렇게 사형을 시키는 건 살인과 강간범을 향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강간을 저지르고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왜? 강간하다 걸려도 사형이고 살인하다 걸려도 사형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죄 형벌을 구성하면 적정하지가 않고 비례성이 없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은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두 개 남았어요. 첫 번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유추, 해석, 금지. 그 다음. 형법 또는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 다섯 개. 관습형법 금지, 명확성, 적정성, 유추해석 금지,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적용 불가의 원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유추해석 금지는 뭐냐? 정확히 어떤 범죄 행위와 맞아떨어지는 법규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유사한 규정을 추론하여 해석을 해서 그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거. 이래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유사한 규정을 들이대면 안 돼요.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단, 행, 위,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도 허용한다. 됐습니까? 단, 행위자 유리할 때는 적용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고요. 형법 효력 불소의 원칙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착하면 보일 텐데 안 보이나요? 지워서 안 보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했던 내용인데 잘 보세요.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형법 효력 불소급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 법은 암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 논리입니다. 법은 앞쪽만 바라봐야 돼요. 앞쪽만. 됐습니까?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단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면 소급 적용 가능하다.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간통죄 폐지는요. 법과 정치에서 엄청 다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법원, 위헌법률 심판 재청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별로 불소의 원칙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015년 2월 말이었죠. 2015년 2월 말에 간통죄가 우연이기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이 효력이 2008년부터 간통죄를 통해서 처벌받았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소급 적용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소급 적용 된 거죠. 왜? 유리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게 되지만 이 간통죄의 규정을 위반해서 형벌 부과받았던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보상 청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형법 효력 불소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재판시법주의라고 그럴까요?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럴까요? 행위할 때 법이 중요합니까? 재판할 때 법이 중요합니까? 행위할 때의 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소급 적용하는 걸 이거를 재판시법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띠띠 해서요. 요거 요 다섯 가지의 파생 원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문제 나오면 어렵게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출제가 거의 되거든요. 쉬운 걸로. 하지만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이 형법의 인트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지적재산권 그 내용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잠깐 볼게요. 문학, 학술,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요거는 저작권. 그 다음에 기술 창작물의 경우에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산업재산권이죠. 이걸 합쳐서 뭡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오케이, 다음 문제. 202쪽 가볼게요. 단원을 넘겼습니다. 1번 밑줄 친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니? 라는 문제인데 어떤 행위를 법률에 범죄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정도는 범죄의 불법 정도 내지 사회적 해악성에 비례해야 한다. 비례? 만약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무권형벌을 부과한다면 해당 규정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다섯 가지의 원칙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에 살짝 보이네요. 관습형법 금지, 명확성, 적정성, 유추해석 금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형법효력 불소의 원칙 중에서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 있는 거 적정성의 원칙이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A법, B법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퀴즈. 갑의 차량 훼손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까요? 아래 표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자, 갑. A법에 의한 책임, B법에 의한 책임인데 A법은 갑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이건 돈이네. 갑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의한 형벌? 그러면 보세요. 민법은요. 피해자를 배려하는 거죠. 돈을 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형법은요. 무엇입니까? 가해자 처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법, 그 다음 요거는 형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때 그 민법에 의해 재판받기 전까지 절차 있죠? 이건 민사소송법이고요. 형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때 그 전까지 오는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민법, 형법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5번입니다. 다음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진술한 형법의 의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형법이라는 이름, 이거는 형식적 또는 좁은 의미. 법의 명칭과 상관없이 범죄 형벌을 정한 모든 법, 실질적 또는 큰 의미의 형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1번 가는 실질, 들리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인정하지 않는다. 둘 다 인정해야죠. 3번 나에 의하면 형법의 강제력이 인정 왜 안 됩니까? 인정되고요. 4번. 나에 의하면 도덕이나 관습도 형법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5번. 나에 의하면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보행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도 형법에 포함될 수 있죠. 실질적 또는
큰 의미로 봤을 때 답은 5번입니다. 기본 문제 8번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내심의 도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국가는 각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한 사회이다. 따라서 이 약속을 어긴 자는 국민이 될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의 종류의 양은 범행에 비례해야 한다. 자,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는 응보형 이론과 관련 있는 거겠죠? 그쵸? 이 약속을 어긴 자는 국민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의 종류 및 양은 범행에 비례한다. 그래서 뭐 비례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도 들어가겠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기억. 적정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서 찾고 있다. 맞죠? 그 다음.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 아유, 개인이 하면 이거는 사적 형벌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 금지거든요. 어? 선생님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당신 형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막 어? 막 감옥 만들어서 막 집어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1. 형벌 대처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구비해야 된다. 여기랑 관련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는요. 형사 정책 수단으로서 뭐 치료 감옥, 보호 관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뺀 기억과 니은으로 가면 되겠죠? 마지막. 자, 가와 나는 형법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다. 옳지 않은 거. 가번. 형법은 특정 행위에 대해서 벌할 것을 예정하게 하고 또 실제로 벌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경고를 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 예방 주의죠. 나번. 형법은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를 개선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와줘야 한다. 이거는 특별 예방 주의. 1번. 가는 형벌이 갖는 위하력을 전제로 한 입장이다. 그쵸? 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심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2번. 나의 입장이 반영된 사례로 치료 감옥, 그 다음에 보호관찰, 보호처분 이런 게 있어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형법의 예방적 성격을 강조한다. 맞죠? 목적. 4번. 가와 달리 나는 형법이 갖는 보호적 기능, 범죄로부터의 보호, 당연히 보호적 기능을 강조한 입장이죠. 둘 다 보호적. 6번. 가와 나는 모두 형벌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강조한다. 그쵸? 형벌은 목적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 응보형 주의입니다. 근데 목적형 주의, 예방주의는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재형법정주의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원칙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밖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형법 관련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쭉 정리했는데 어떻습니까? 할만하시죠? 다음 시간부터 어려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요. 범죄의 성립,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성 조각사유 좀 어려운 것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